자, 하나마이크론의 대안주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다시 꽃을 피고 시동을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가운데 반도체 패키징 검사 OSAT의 확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미반도체와 네패스를 각각 가져오셨는데요.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한 종목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부터 좀 볼까요? 한미반도체입니다. 네. 한때 뜨거웠던 네. 여름 때 고점 돌파하면서 그쵸. 뜨거웠던 종목인데 수주의 릴레이를 보여줬던 계약의 릴레이를 보였던 한미반도체였죠. 네. 그런데 고점 대비 한 30% 가까이 하락했다가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게 되면 기다렸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반도체가 부각받을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쪽인데 특히 실적 전망도 상당히 양호하지만 주가만 조정을 받았다라는 네. 관점이라고 되면 생각보다 덜 회복됐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회사 강점은 뭐 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쪽에 마이크로소 이거는 그냥 톱이죠. 그냥 마이크로니까 아주 작은 톱. 그러다 보니까 미세하게 네. 절단부터 기능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들이고 뭐 본딩 그리고 또 EMI 쉴드 이쪽은 글로벌 1위입니다. 그리고 또 레이저 장비까지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매출 구성도 상대적으로 좀 고른 편에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해서 일괄 라인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관련된 장비 제작의 내재화를 하다 보니까 일본 업체를 따돌리고 국산화 쪽에 좀 더 가까이 가는 모습들 쪽에서 관련된 일본 업체가 영업이 그 마진이 한 30% 정도 나오는 부분들까지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겠죠. 네. 게다가 과거에는 또 국내 업체 쪽에 많은 매출이 이루어졌었는데 최근 들어선 고객의 70%가 해외 쪽으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말씀하셨던 OSAT 관련된 쪽의 증설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수혜를 이끌어간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게 글로벌 강점을 갖고 있는 EMI 쉴드 쪽입니다. 네. 이쪽은 자동차가 전장화되기 시작하면서 가장 적용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측면이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클 수 있는 분야는 이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들과 함께 2분기도 벌써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요. 말씀하셨던 계약 수주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실적이 꺾일 리가 없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올해 매출은 3,800억, 매출 자체가 50% 뛰는 상황들이고요. 네. 영업이익이 80% 이상 늘어나서 1,200억대 전망을 하는 만큼 지금 주가는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싸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네. 추가적인 회복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김민수 대표님 요리조리, 요모조모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아주 야무지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미반도체 중장기적으로 성장 스토리 유효하다. 지금은 약간 그냥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 주신 거죠. 자, 다음은 길건우 연구원님의 네패스도 보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듣다가 웃겨가지고 눈물이 나네요. 네. 눈물 닦으시고. 저는 이제 네패스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이제 뭐 기술력 자체가 비메모리 관련된 패키징 기술 자체는 이제 글로벌 탑 안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실적은 올해 실적은 사실 별로 좋지는 않았고요. 네. 내년 이후에 이제 실적이 많이 회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주가가 사실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가 조금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른 것보다도 이제 PMIC라고 해서 전력관리 반도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네. 사실 이게 2분기 때 정말 바닥까지 정말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2분기를 바닥으로 이제 뒷공을 일어나서 이제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이 사실은 조금 더 기대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른 것보다도 이제 고객사 중에 이제 삼성전자가 있는데 AP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네패스 자체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네패스가 새로운 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패스 PLP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네. 세계 최초로 600mm PLP 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비메모리 후공정 기업들 자체 내에서는 거의 뭐 1등, 2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자체가 사실은 적자였어요. 근데 이제 하반기 4분기 때부터 흑자 전환을 하면서 내년 실적이 사실은 훨씬 더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사실 이제 첨단 후공정 쪽이 이제 조금 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에서도 사실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네패스 자체가
가장 큰 이제 업종 주도주로서 내년에 조금 부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이 저는 뭐 매수에 적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페스도 지금 오히려 좀 가격 조정 받고 있을 때가 매수 찬스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네페스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가격이 네페스. 조금 내려오긴 네. 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뭐 현재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뭐 이제 전고점이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전고점 자체를 잡는 게 아니라 1차, 2차로 잡아서 1차는 한 4만 3천 원 정도, 그 다음에 2차는 전고점까지 목표를 한번 잡으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22년도, 그러니까 내년이 올해 실적 대비하면 거의 100% 이상은 신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뭐 그렇게 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손절은 한 3만 1천 원 선으로 한번 잡아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페스 일단 4만 3천 원 정도 목표가 1차로 잡고 전고점이 뭐 올해 초였습니다. 한 4만 8천 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뭐 거의 뭐 저항은 한 4만 5천 원대에 있네요. 요 정도에 일단은 두 번째로 목표가 한번 잡아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이 한미반도체입니다. 어떻게 네. 볼까요? 둘 차트를 네페스랑 한미반도체를 보다 보니까 거의 네. 똑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고점 만들고 한 3, 4개월 쉬었다가. 요즘 반도체 종목이 다 이런 패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움직이면 거의 같이 비슷하게 네.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쪽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어제 그래도 거래를 좀 실으면서 중기저항권을 안착했다라는 쪽에 대해서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패턴이라고 하게 되면 큰 변화 없이는 한 3만 1천 원대 초반은 거의 강력한 지지권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따라서 일단 회복의 무게를 두고 다시 실적이 부각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 3만 2천 원대 전후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가 있는 4만 원대 근처. 물론 신고가가 갈 가능성이 추가로 더 높다고 보여지고 있지만 네. 이제 속도가 이제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무게를 두면서 손절가는 2만 8천 원대, 지난 저점대가 이탈하는 가격대를 일단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미반도체에 대한 전략까지 김민수 대표님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네페스와 한미반도체 오늘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시고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불을 뿜을 수 있을지 오늘도 시장에서 한번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도 이제 세워봐야 되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또 우리는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자, 일단은 뉴욕 시장은 강하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고 중국 쪽에도 뭐 긍정적인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건 이제 애플이랑 아마존 실적이 뭐 생각보다 좀 안 나왔다라는 것은 좀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요즘 매매해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참 어떻게 시장의 트렌드를 어떻게 따라갈까 이게 가장 큰 걱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제까지 계속 갈 것 같던 뭐 엔터주는 오늘 시작했는데 그냥 또 쭉 밀려버리고 거기다가 또 새로운 섹터가 등장하고 그 새로운 섹터가 이제 또 IT 반도체가 등장하고 그러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이거 될 줄 알았는데 팔고 또 새로운 거 움직이면 또 사고 그러다가 이렇게 타이밍싱 늦으면 네, 네 반대로 근데 조금 고점에 샀다 싶으면은 오히려 그 다음날 가게 되면 또 타격받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마 대응하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그러니까요. 있는 장세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그걸 다 따라가면서 매매를 하게 되면 오히려 잘못하게 되면 계좌가 너덜너덜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쵸. 보니까 그런 부분보다 일단 따라가는 것도 있다고 하되 그래서 계좌의 중심적인 흐름들은 여전히 실적과 함께 3분기 좀 부진했어도 다음 내년까지 변화를 봤을 때 긍정적인 쪽, 이쪽은 계속 챙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중심을 잡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휩쓸리지 말자. 네. 일단은 뭐 지금 당장 수익을 단기적으로 내려는 것보다 내년에까지 좋은 업황이나 실적을 보여줄 것들 미리 좀 선별을 해놓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길건우 연구원님은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당장 다음 주가 되면 사실 저희들도 이제 기대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리오프닝 관련된 것들은 기대감이 그렇죠.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매도를 일관하면서도 저번 주부터는 그래도 리오프닝 관련 주들은 굉장히 많이 담았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 안에서도 조금 개별적으로는 많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터가 뭐 10월 초에 비하면 정말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다른 것들은 조금 안 올랐던 것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 안에서도 선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조금 하나를 정하자면, 앞에서도 아까 오징어 게임 잠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컨텐츠 관련주들이 조금 그래도 조금 영향을 조금 더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11월 10일이면 또 디즈니 플러스가 오픈을 하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여러 가지 수혜들이 아직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오프닝 관련 종목을 살펴보자. 그중에서도 컨텐츠는 여전히 힘이 살아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시고 시장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